안녕하세요, 워크아웃 데디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젠하이저에서 나온 MKE400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언박싱도 하고 이 제품 성능이랄까요? 외장 마이크를 꼈을 때 어떤지 한번 차이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자, 전부 오픈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 그리고 윈드스크린, 그리고 파우치,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잭 두 개,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간단하게 딱 들어있고요. 바로 카메라 한번 꽂아볼게요. 제가 쓰는 카메라가 캐논 EOS 650D. 되게 옛날 제품이긴 한데 아직까지 잔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이쪽에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단자가 양쪽이 다른데 이거를 마이크에, 얘를 카메라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켜놓고 여기 온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꾹 눌러주시면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이제 카메라도 켜뒀습니다. 이제 마이크 성능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장 마이크입니다. 외부 소리 테스트 중입니다. E400 장착한 소리입니다. 400에 윈드스크린을 장착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캐논 내장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지금은 MKE400 윈드스크린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MKE400에 윈드스크린을 장착하여 들리는 소리입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MKE400의 또 장점 중 하나가 옆에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어떤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외부의 창문을 일부러 열어놓은 상태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꽤나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되게 탐나는 제품이고 설정 없이 그냥 꽂는 것만으로도 세팅이 바로 되기 때문에 또 초보자들도, 저 같은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이크라 생각 듭니다. 뭐 나중에 뭐 브이로그나 아니면은 또 간단한 또 재미난 영상으로 또 어떻게 소리가 녹음이 되고 들리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참고로 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폰용이고 하나는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하는 카메라 방식입니다. 뭐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봤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아웃 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